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. 전북 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현안 해결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법과 금융중심지 지정, 기업 유치 등은 여전히 진전이 없거나 부진한 상황.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김관영 지사, 홍석빈, 우석대 교수와 함께 올 한 해 전북도정 방향을 살펴보고 과제도 짚어봅니다.